그럼 지금부터 2021 한국 에너지 대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그리고 에너지 절약 의식 확대를 위해서 43회를 맞는 행사로서 특히 올해는 2050 탄소 중립 실현과 그린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공헌하신 각계각층의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에너지인 여러분의 건승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2021 한국 에너지 대상의 주인공이신 유공자분들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